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ET2급 52의 상강 실무 강의로서 부가세부터 결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이네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입니다. 일단 빨간색이니까 매출임을 알 수 있고요. 글에 명세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얀손산업 우리 회사고요. 형제산업에게 파는 겁니다. 날짜는 4월 30일이고요. 공급가 1,090만원, 부가세,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부가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109만원이 되겠고요. 자, 품목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반드시 이렇게 품목이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복수 그래키를 이용해서 입력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입니다. 형제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네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월합계 있죠. 1일부터 말일까지를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대금 중 20%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기로 하였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요. 평가 문제는 꼭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그래키를 이용해라 그랬죠. 예, 확인이 되었고요. 이것부터 하고, 두 번째,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예, 여기서 키는 대금 중 20%입니다. 이 대금 중 20%는 공급 대가의 20%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급가의 20%가 아니라 공급 대가의 20%라는 거, 그 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하러 한번 가볼까요? 일단 매입 매출 전표에 가야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 날짜는 거래일자 나와 있습니다. 4월 30일, 04월 30일. 자, 유형이죠? 팔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매출 과세가 되고요. 자, 여기 분명입니다. 품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꼭 위쪽에 보시면 복수 그래키, 문제에서도 복수 그래키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품목 한번 볼까요? 패션 장갑 제품. 수량 450개 2만원, 450, 20불. 이렇게 입력하면 다 나타나고요. 두 번째, 방한 장갑 제품이네요. 방한 장갑 제품. 자, 품목에 오타가 있으면 오답으로 채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타 없이 아무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요. 확인. 크게 문제 없죠? 복수 그래 탭 눌러주시면 되고, 공급가와 부가세 확인되었고요. 그래처는 누구였습니까? 형제였네요. 형제. 자, 여기서는 전자세금을 여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다음에 다시 날짜로 들어와 보시면 전자입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붕괴는 3번. 크게 문제없죠? 대변 아무 문제없고요. 다음 차별입니다. 자,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대금 중 20%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현금 받고 잔액은 못 받았다 그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239만 8천원이네요. 차별입니다. 3번 현금이죠. 238만 9천원, 238만 9천원 됐고요. 차변 3번. 자, 어이구, 잘못 입력했네요. 101번 현금이고요. 차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재고자산 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금액은 9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출금 형제산업 같으니까 그래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끝이 났죠. 메인 매출전표 입력했습니다. 자,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여기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나와 있죠. 선택해 주시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 날짜가 뭐 물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발행한 것이 4월 30일이죠. 저는 4월 30일 하루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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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 나왔죠.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형제산업이고요. 금액 맞네요.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 이것이 거래처에 발행하는 것이고 이 탭이 국세청에 전송하는 탭입니다. 1번, 2번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수업용이라서 시뮬레이션으로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혹시 여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시험 치실 때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발행만 하면 되는데요. 대충 본다면 우리 회사 하얀손산업이고요. 형제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 나와 있습니다. 발행. 참고로 요 이메일 주소 있죠. 형제산업의 담당자가 요 이쪽 이메일 주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이메일로 발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발행. 간단하게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국세청에 전송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이라서 나옵니다. 로그인. 자, 4월 30일 맞고요. 우리가 매출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매출조회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미전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완료되었다 그러죠. 자, 그리고 끝을 내버릴게요. 끝났고 자, 정말 바로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4월 30일 날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전자 발행으로 되어 있죠. 예,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바로 대금 중 20%가 되겠습니다. 대금 중 20%라는 것은 공급가가 아니라 공급 대가라는 거,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네요. 무엇이 잘못되든지 환입 받았든지 해서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고요. 매출이었습니다. 대승 핸즈고요. 날짜는 5월 25일께 잘못되었네요. 800만원에 80만원인데요. 뭐 이런 내용들, 예, 알겠습니다. 전액 돈은 못 받았네요. 자, 자료 1번 한번 볼게요.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작성 연월일 5월 30일이 5월 25일로 잘못 기재되었네요. 아, 5월 25일께 틀렸네요. 5월 30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기재착오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서 발급 전송한다. 아, 우리 1번 문제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5월 25일자로 잘못했네요. 5월 30일인 거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찢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5월 25일 날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요. 국세청에 전송하고 그리고 다시 5월 30일로 새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5월 25일 날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새로 5월 30일 날짜로 발행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다 몽땅 국세청에
전송해야 됩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는 꼭 출제가 되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5월 25일이 잘못되었으니까 5월 25일날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5월 30일 날짜도 발행하고 이 발행된 두 개를 국세청에 전송도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발행일이 차고이므로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된 신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된다는 게 키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메인 매출 점표에서 일단 5월 25일이 잘못됐죠. 05월 25일. 자, 그랬더니 자 여기에 800만원에 80만원 잘못된 게 하나 있네요. 자, 위쪽에 보시면 수정 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요거 선택해 주시고 자 기재착오 사항이죠. 예, 기재착오 사항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항목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은 30일 날짜를 5월 30일 날짜를 5월 25일 날 발행했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가 되고요. 어떤 거? 작성 연월일이 틀렸죠?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서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월일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월일을 입력하는 경우는 날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당초분 5월 25일 아무 문제 없고요. 본대 있던 것이며 그리고 수정분 5월 25일 마이너스 되어 있죠?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요. 우리가 신규로 발행하는 것은 몇 월 며칠입니까? 정상적인 것은 5월 30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05월 30일. 자, 과세가 되고요. 품목 수량 단가는 안 적으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장갑. 그리고 수량은 200개였죠. 돈은 안 바뀌었습니다. 자, 크게 문제 없네요. 특히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정확한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자, 되었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고요. 물론 전자발행에는 체크가 안 됐죠. 우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5월 30일. 그랬더니 하나 발행이 되어 있네요. 800에 80이며 전자는 안 되어 있죠. 자, 전체 메뉴에서 똑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선택해 주시고요. 날짜가 05월이죠. 요거는 05월로만 바꿀게요. 두 개나 되었어. 05월 뭐 31일까지 엔터 엔터 엔터. 자, 여기에 보니까 미 전송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고 똑같이 전자발행 확인 발행 하나 되었고요. 자, 다음. 자, 또 이제 아카데미 세금계산서죠. 요거 눌러주시고 요거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아카데미 세금계산서에 가겠습니다. 동일합니다. 로그인 매출이었죠. 자, 미전송이 있습니다. 발행 그리고 미전송 발행 확인 끝이 되었죠.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5월 25일이었죠. 자, 여기에 보니까 전자발행 되어 있네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 분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 되어 있죠. 확인되었네요. 그리고 5월 30일입니다. 꼭 발행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하단 분계까지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하단 분계가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고쳐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뭐 자주 단골손님이죠. 단골손님인데 53회에는 출제가 안 되겠네요. 한 두 번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데 54회나 55회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과세 기간이 제품 매출이 내요. 공급 과액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겸용 사업자입니다. 겸용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에 샀는데 그것이 면세도 사용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안분해서 불공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7월 1일부터 9월 31일이니까 예정 신고가 되겠네요. 예, 과세 매출, 면세 매출, 예, 총 8억 중에서 면세는 2억임을 알 수 있고요. 공통 매입 세액입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자, 공통 매입 세액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원재료가 있고요. 방직 기계, 예, 이거 다 매입 세액 공제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불공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빼야 되겠죠. 면세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큰 의미가 없죠. 어차피 매입세 공제가 안 되었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원재료도 매입세 공제되고요. 방직기계, 기계장치도 매입세 공제됩니다. 총 납부한 세액은 8월 14일날 500만원, 5천에 500만원, 3천에 3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자, 본 문제 하나요. 하얀손 산업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네요.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자료 1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 가액이다. 예, 매출액 그 두 가지가 뭐 예정 신고, 2기 예정 신고입니다. 자료 2는 공통 매입에 대한 내역이며 회계 처리는 입력되어 있다. 항상 평가 문제는 팁입니다. 꼭 이 순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공통 매입은 각 건별로 입력할 것. 자, 이 말의 의미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따로 입력해란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결과를 반영하시오. 이것만 잘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안분이 되어 들어옵니다. 크게 문제 없고요. 세 번째, 공통 매입세액 안분에 따른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처리하시오. 입력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공제 되는 만큼은 뭐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구입할 때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뭐 현금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런데 이 부가세 대급금 중에 일부분이 불공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오고 이 가액은 원재료 가액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부터 1번부터 차분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이거 우리 공제받지 못할 미입세액 명세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겸용사업자란 하나의 사업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는데 과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을 구입을 했을 때 과세에 사용된 비율만큼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면세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불공처리를 해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이론 시험에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인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상 내역은 예정 신고 때 하고요. 그리고 정산은 언제? 확정 신고 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분은 예정 신고 때 하고요. 지금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안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산은 확정 신고 때 재정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급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는 이 확정 신고 이후 확정 신고 때인데요. 확정 신고를 하고 나서 크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기준 비율이 5% 이상 나는 경우 뭐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자료에 5% 뭐 아니면 10% 2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퍼센트가 나오는 경우는 다 재계산하는 경우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메뉴도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들도 지금 이 부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거 익혀주시고요. 나머지들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안분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빠져나올게요. 빠져놓고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분하는 부분이죠. 두두두두 요쪽에 있죠. 두두두두두두두 요 아니고 여기 있네요. 아, 요거 저도 뭐 매번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자, 이거는 여기서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 눌러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저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이거 눌리겠습니다. 자, 기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니까 07월 09월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안분하는 게 있죠. 그리고 정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재계산입니다. 자, 문제에서도 여기서 해라고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요거 정산은 확정신고 때, 그리고 재계산은 확정신고 이후에 확정신고 기간에 5% 이상 뭐 10% 15% 이렇게 놓을 때 이 재계산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안분이니까 눌러주시고요. 자, 계산식이 나와 있네요. 한번 FE 눌러라 그랬죠. FE 눌러볼게요. 자, 요거는 총공급가액분의 면세공급가액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블록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블록이 뭐가 있네요. 확인.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네요. 오, 좋죠. 이게 8억 중에서 2억은 되어 있네요.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구분은 뭐 FE 없죠. 없으면 넘어가고. 자, 이 부분을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항상 그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 매입입니다. 세액이죠. 매입은 한번 볼까요? 각각 해라 그랬습니다. 원재료죠. 원재료는 얼마?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 부가세는 500만원 이렇게 하나 됐고요. 문제에서 각각 해라 했습니다. 한꺼번에 해라고 했으면 요게 8천만원 했을 텐데 지금은 각각 해라니까 이것도 역시 FE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자, 그리고 공급가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3천만원. 그리고 부가세는 300만원이죠. 그리고 총공급가액 8억이지 않습니까? 요거 총 8억 중에서 면세가 2억입니다. 저는 불로기를 이용했는데요. 불로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기계 장치가 됩니까? 요게 원재료네요. 원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봐요. 자, 원재료 5천만원치를 샀는데 부가세 500만원, 부가세 대거금에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면세에 사용된 비율이 전체 8억 중에서 면세에 사용된 게 25%네요. 이만큼이 면세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중에서 25%인 125만원만큼이 불공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기계장치죠. 300만원 중에서 25%죠. 25%만큼이 뭐 불공처리되어야 됩니다. 75만원 이만큼이 불공제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죠? 문제에 나온 거 보고 제가 특별한 기술 쓴 거 없습니다. 문제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라 그랬고 안분하라 해서 메뉴에 들어갔고 이거 나와 있는 거 매입이죠. 여기에 공통 매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입력했고요. 이거는 제가 불러오기를 이용했는데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총 이만큼, 이만큼이 뭐 불공 처리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1번은 작성이 끝이 났고요. 2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결과를 반영하시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들어가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확인만 하면 돼요. 자,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서 여기 나와 있죠. 2기 예정입니다. 07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 엔터 하면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나옵니다. 자,
전체 2,000만 원에 200만 원이고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따닥 해보시면 나옵니다. 아, 공제받지 못할 매입색인데 51번 칸에 보니까 공통 매입색, 매입색 면세 사업에 사용된 게 2,000만 원에 200만 원 불공 처리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들어왔다가 나오기만 하면은 당연히 저장할까요? 저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됐고요. 3번 공통 매입색 안분했다는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자 먼저 이게 원재료였죠. 이거 원재료 가액에 더하고 부가세 대거금에서 줄여야 되고 이거 기계장치였습니다. 기계장치 가액을 증가시키고 부가세 대거금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출발 한번 해볼게요. 날짜 일반전표 9월 30일입니다. 차변 3번 원재료죠. 원재료부터 하겠습니다. 원재료 153번 원재료죠. 원재료가 얼마 되었나요? 한번 볼까요? 원재료 요만큼이죠. 125만원 이거는 복사 붙여 넣기도 됩니다. 안되네요. 되는데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 AT 시험은 복사 붙여 넣기가 돼요. 그래서 금액이 125만원은 기억하기가 쉬워서 간게 없는데요. 1의 단위까지 원 단위까지 넣으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대변 4번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줄여야 됩니다. 요거 컨트롤 V 되었고요. 또 차변 기계장치죠. 206번 자 기계장치는 얼마였나요? 75만원이었죠. 750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맞네요. 75만원 대변 4번 135번 75만원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어요. 요거 우리가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거 했고 자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두 개는 방금 했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자 일반전표에 반영하는데요. 9월 30일 날 원재료 가액을 증가시키고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되고요.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를 이 부분을 이해가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계장치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두었습니다. 자 구입한 기계장치 중 750만원 부가세 75만원이 면세 사업에 사용이 되었으므로 부가세 75만원을 불공 처리해야 됩니다. 요거 못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가액을 75만원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게 불공 처리되는 만큼이 어디에 구입하는 자산에 가산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가 75만원 증가되어야 되고요. 매입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75만원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75만원을 감소시킵니다. 자 꿀팁. 자 많은 수험생들이 부가세 예수금을 증가시키는데 즉 여기를 부가세 예수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세 대급금을 감소시켜야죠. 부가세 예수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면서 기계장치 부가세 대급금 되었는데 이 중에 75만원 부가세 대급금을 줄이고 그리고 그 가액만큼을 어디에 기계장치에 가산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 특히 틀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잘 틀리니까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네요. 자 기계장치 구입했습니다. 파란색 매입이고요. 3호 기계에게 구입했고 10월 7일이고 2,000만원 부가세. 자 절단기계. 자 이렇게 부가세 관련 부속 서류에 들어가는 것은 꼭 품목 수량 단가가 나와 있으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품목 수량 단가가 입력하지 않아도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가세 부속 서류에 반영되는 것들은 꼭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입력 안 하시면은 뭐 반영이 안 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부속 서류에 반영되는 것은 꼭 좀 입력해 주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신축 공사 중도금이네요. 자, 이거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거 선거금 아니죠? 이거 건물도 아니고 짓고 있는 건물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합니다. 동남건설이고요. 별 문제 없고요. 1억에 1,000만 원 신축 건물 공사 중도금 1억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기청정기 구입 자료네요. 뭐 비품인가 봐요. 신한카드 카드가 나왔네요. 카드가 나오면 1번 돈을 안 줬단 뜻이고 2번 신한카드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50만 원에 15만 원. 예,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구입을 했나요? 가맹점 주 삼성전자에게 구입을 했네요. 자,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자료 1.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예, 알겠습니다. 기계장치 외상으로 했네요. 2번 본사사업 중도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네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사용될 것이며 거래처는 국민은행 바꿔줘야 되겠죠. 3번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예, 다 이해가 됩니다. 자, 항상 평가 문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번 자료 1에서 3의 거래를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예,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다 부가세 관련이고 적격 증빙이며 불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거,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이기 확정신고 기간의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크게 문제 없겠고요.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매입 매출전표 작성한 다음 들어가서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예, 이것도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참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가 돼요. 어이고, 무엇이냐 하면은 이 문제는 사실은 매입 매출전표만 입력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여기 가서 들어가서 불러오기 여기 들어가서 불러오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 복잡해 보이지만 1번 매입 매출전표 작성하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었고요. 자, 우리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왜 작성하느냐? 이거 작성하라니까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뭐 때문에 선생님 말라고 이런 게 자꾸만 시험에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작성 이유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의 목적이 있고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의 목적,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사실은 첫 번째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불공인 자료도 여기에 입력이 되어요. 되는 이유가 그것은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세 조기 환급의 목적은 아니고 사후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불공은 입력 안 하지 않느냐? 아니죠.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승용차죠. 차량 운반구를 구입을 하고 부가세 당연히 줬겠죠. 불공인 승용차입니다. 그런 경우도 여기에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왜? 부가세 조기 환급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후 관리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1번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와서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기계장치 먼저 10월 7일입니다. 매입이면서 부가세 적고 불공사유 아니죠. 매입과세가 되겠네요. 천천히 하나씩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매입 매출전표에 가서 자, 날짜 10월 07일입니다. 자, 매입과세죠. 51번입니다. 품목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단기계 나와있는 거 절단기계 됐고요. 절단기 기계네요.
절단기 기계 뭐 그게 문제 없고 품목 수량 단가 품목은 있지만 수량 단가는 없죠.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고요. 2000에 200입니다. 20 뿔뿔에 200. 그레츠는 어딘가요? 3호 기계가 되겠네요. 3호. 자, 그리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바꿔주시고요. 돈은 외상으로 했댑니다. 대변. 아, 돈 안 주면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재고자산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얼마? 둘둘 뿔뿔.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확인. 날짜, 매입, 과세, 5억이고 어쨌든 회계하시는 분은 내 눈만 믿으셔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미지급금 맞고요. 그리고 사모기계 그랬죠.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뭐 1번 간단한 문제고요. 2번, 자, 건물 신축공사 중도금이죠.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11월 4일이네요. 요게 아니라 작성일자 기준이죠. 11월 4일. 1114. 자, 이것도 매입이면서 과세. 품목 한번 볼까요? 건물 신축공사 중도금. 건물 신축공사 중도금.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는 얼마? 1억이네요. 1뿔뿔뿔. 1000만원 맞고요. 브레처는 어딘가요? 동남이네요. 동남.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다 차빈이 원재료가 아니라 뭐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214번입니다. 자, 이거 대변 4번.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103번. 보통 예금 얼마? 1100 뿔뿔. 자, 다음 다시 찍고 확인. 날짜 맞고 매입 맞고 과세 맞고 별 문제 없고. 어? 부가세 1억 잘못했네요. 부가세가 1000만원 맞나요? 1억인데 이게 잘못했네요. 거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100 뿔뿔. 그리고 1000만원 다시 한번 더. 100 뿔뿔. 100 뿔뿔 뿔뿔 맞고 부가세가 1000만원 1억인데 다시 100 1억에 1000만원 이게 뭐 제가 잘못했나요? 100 뿔뿔 왜 이렇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고 이게 왜 자꾸 뭐 이래 놓지? 요거 1000만원 10 뿔뿔. 이게 왜 이럴까? 아하하하. 다시 한번 삭제 갖고 해볼게요. 이 제가 뭘 잘못했나? 삭제.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되면 이제 다시 삭제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건물 신축공사 중도금. 건물 신축공사 중도금.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 100 뿔뿔. 1000만원 예, 맞네요. 이게 정말 죄송해요. 왜 방금 그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이거 삭제해 가지고 새로 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시험장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왔더라면 여러분들도 당황스럽겠네요. 자, 그레처는 어디였나요? 그레처는 동남이었죠. 동남. 다시 입력하게 되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붕괴는 3번. 자, 원재료네요. 원재료가 아니라 뭐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110 뿔뿔. 그리고 그랬죠. 요거 바꿔줘야 되겠죠. 국민. 자, 방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못 입력한 게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꼭 하셔야지만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면 실수인 게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3번. 자,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15일이네요. 12월 15일. 매입이면서 불공도 아니고 카드였죠. 그러니까 카드 과세 57번이 되겠네요. 카드사는 어디였습니까? 삼성전자.
삼성 카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신한 카드였네요. 신한 카드 확인 잘 해주시고요. 확인. 자, 품목은 우리 비품이었죠. 뭐 비품인데 이게 공기청정기였습니까? 공기청정기 수량 단가고요. 공급가액인데 공급대가 치면 되죠. 나누어집니다. 165만원 1650불. 자, 그러면 150만원에 15만원 별 문제없고요. 그레츠는 어디였습니까? 삼성전자에게 구입했죠. 삼성전자 별 문제없고 전자는 아니고 붕괴는 그냥 3분 하겠습니다. 3번 차변 비품이죠. 비품으로 바꿔주시고 돈 안 줬죠. 대변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1650불 크게 문제없고요. 그레츠 한번 확인할까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아니죠. 이거 돈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나중에 신한카드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꼭 그레츠를 바꿔주십시오. 신한카드.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날짜 12월 15일, 왜 이러지? 12월 15일인데 16일 됐네요. 아, 요렇게 16일 한번 볼게요. 잘못 입력했을 때는 요거 찍고 여기 보시면 이동이라고 있죠. 이동 눌러주시고 언제로? 12월 15일로 요렇게 이동해 주시면 충분히 이동이 됩니다. 확인.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15일. 자, 공기청정기 넘어가시죠. 16일날은 당연히 없습니다. 15일. 자, 이렇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더 확인. 12월 15일 문제없고요. 다음에 공기청정기 150만원에 15만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한테 샀습니까? 삼성전자한테 샀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전자 아니고구나. 미지급금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예, 맞네요. 이번에 몇 번입니까? 지금 부가세 가치세 4번 하면서 제가 입력을 두 번이나 잘못했네요. 아무튼 제가 일부러 틀렸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15일인데 16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확인을 하시면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별 문제 없죠.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먼저 부가세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반영하시오 돼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전체 가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기 무엇이었습니까? 확정이죠.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저하고 하신 분은 다 아실 수 있으면 블록입니다. 항상 부가세 부속 서류에 가면 블록이 탭이 있으면 블록이 눌러주세요. 확인. 예. 끝! 이게 끝입니다. 이거 블록이 이거 한 방만 눌러주시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됐던 게 그대로 다 불러와집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죠? 짜증나시죠? 너무 쉬워서. 이랬던 건가? 뭐 이러실 겁니다. 정말 이래요. 너무 쉽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라 그랬잖아요. 확정신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들어가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엔터. 이게 끝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자, 고정자산 1억 2천이죠. 한번 볼게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보면 이거 1억 2천 아닙니까? 이거 기타 감가상각하는 거 비품 카드로 결제한 거 있죠. 자, 부가세 신고서에 한번 확인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1억 2천이고요. 그다음 요거 150에 15만원 신용카드 요거지 않습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빠져나와요. 저장할까요? 예. 이게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요거 빠져놓고 매입 매출 전표 빠져놓고 일반 전표 빠져놓고 이 문제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결코 어렵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서 그냥 블록이로 끝을 냈습니다. 블록이. 그리고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핵심은 이거 작성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전반적으로 AT시험이 실무형 자격증이라서 작성하는 것이 쉽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결산 문제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의 예언과 예상입니다. 결산일 전제 대여금에 관한 내용이다. 예, 대여금 돈 빌려준 거네요. 대여기간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 문제 없습니다. 대여액 빌려준 내용은 5천만 원의 연이자 3%, 3%면 0.03이죠. 3%면 0.03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령일은 2022년 10월 1일이네요. 이날 이자 받았네요. 10월 1일 거래를 조회하여. 자, 이 내용을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는 해당 일 이외에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결산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나오면 꼭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조회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 몇월 며칠? 10월 1일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이자 받은 내용이 나오네요. 보통 예금으로 이자 수익을 받았고요. 여기에 기간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0만원, 즉 받는 시점에 이자 수익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 수익 선수분에 대한 결산 정리 분괘를 입력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분이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 받은 날은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이고요. 9월 30일이 만기가 되겠죠. 5천만 원 받겠네요. 왜? 10월 1일 날 이자를 받았으니까. 자, 다음 5천만 원 곱하기 3%니까 0.03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12만 5천 원이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12만 5천 원 곱하기 9달 하게 되면 11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달은 37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오늘은 항상 이 날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내용이죠.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따져봅니다. 10월 1일 날 받았으면 먼저 받은 거, 그리고 9월 30일 날 받으면 못 받은 거, 지금은 10월 1일 날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은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 먼저 받았는지 보겠어요. 10월 1일 날은 9월 30일 끝까지 1년치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12월 31일부터 9월 30일 끝까지 먼저 받았죠. 즉 112만 5천 원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말로 적어본다면 이 내용은 이자 112만 5천 원을 먼저 받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들 계정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급하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지금은 먼저 받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적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가운데 글자, 지급하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순대요. 지금은 받은 내용이니까 수를 적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이에요.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따라서 선수 수익이 어디에? 대변에 가야 되고 돈은 112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선수 수익 112만 5천 원이 되고요. 상대 계정은 이자 정산하는 거죠. 이자 수익 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입력하러 갈게요. 12월 31일. 차변 3번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금액은 1125불. 대변 4번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 금액은 똑같죠. 1125불. 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면서 뭐 간단한 문제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산 마지막 문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요. 자동결산입니다. 저는 요거 자동결산 할게요. 받을 어음 및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원단위 미만은 절사, 버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12원 이래 되면 버려버리란 말입니다.
96원, 100점 96원이라도 절 사람 말은 소수점 이하를 버려버려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동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 완료하시오. 저는 자동 이용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점표 12월 31일 날 입력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받을음과 미수금에 대해서 1%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합계 잔액 산표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 전산 세무나 전산 회계와 다르게 대손 삼각 탭이 없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01월부터 12월에 보시면 위쪽에 대손 삼각이란 탭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요. 합계 잔액 산표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 12월 31일. 자,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받을음이네요.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받을음이 있습니다. 이 금액, 이 그의 1%를 포함은 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거? 미수금이죠? 미수금입니다.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미수금이 3,360만 원 있죠? 요 금액의 1%, 그러니까 0 두 개 빼면 33만 6천 원이 되겠네요. 와, 그리고 받을음 요거의 1%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래쪽에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없죠? 있었더라면 보충법이니까 빼줘야 되는데 대손충당금이 없으니까 간단하네요. 이거의 1%, 이거의 1%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바로 결산 자료 입력에 넘어가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돈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큰딩 하겠습니다. 자, 요 금액은 방금 여기 보셨죠? 합계 잔액 산표에 보시면 이 받을음 968645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거 02개 뺀 거 그거 말입니다. 똑같은 금액이죠. 1%. 그리고 미수금에 대한 1%, 그 금액입니다. 이 자료를 결산 자료 입력에 먼저 컨트롤 F를 이용해서 뭐를 찾겠다. 받을음이죠. 어이구, 이 잘못 적었네요. 받을음이고 이게 미수금이 됩니다.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받을음 받을 치겠습니다. 받을음 나와 있네요. 이 금액이 얼마가 된다? 96865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F 미수금이죠? 미수금 해주시고 찾았네요. 자, 미수금 얼마? 336336불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꼭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점표 추가 안 누르시면 빵점입니다. 반드시 점표 추가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고, 예.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일반 점표입니다. 일반 점표 12월 31일 날 분개가 넘어왔는지 확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12월 31일. 자, 뭐가 많이 넘어왔죠? 이 중에서 결차. 자, 먼저 111번 대손충당금, 받을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835번. 예, 맞고요. 대손충당 맞았죠? 아유, 왜 이러나 오늘. 자, 다음. 요거 결대. 자, 여기서 수동 분개하실 때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이 되고요. 대산충당금 대손상각비가 되지만, 자, 받을음 외상 매출금, 즉 외상 매출 채권 이의 채권에 대해서 대손은 이렇게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자동 결산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자동으로 점표가 생성이 되니까 별 문제 없지만, 일반 점표 12월 31일 날 직접 이렇게 결차 결대 또는 차변 대변 입력하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무엇을 주의해 줘야 된다? 자,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이 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자동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DAT급 52의 결산까지를 마치겠고요.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의 명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